you were different. Boys are secret. Every time I see you, I wanna say, I don't want to love you.시라스에서 한 10분 정도 와서 타리파라는 시내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마트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마트 앞에 공터에 캠핑카들이 겁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강아지. 아이 미안. 와, 이 캠핑카 사이즈가 그 대부분 다 그냥 표준형인데, 여기, 제가 여기 유럽 와가지고 본 캠핑카 중에 제일 큽니다, 이거. 와, 이거는 무슨 캠핑카가 아니라, 이게. 와, 진짜 이 캠핑카의 종결입니다, 종결. 저 앞쪽에도 캠핑카가 많이 된, 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 멀긴 하지만 바다 전망도 있고. 어우, 이 캠핑카를 누가 더 크게 만드나. 사람들이 경쟁하는 듯이 그냥. 여기 강아지를 두 마리나 데리고 다니. 저 앞에 버스 캠핑카. 유럽에서는 좀 흔하진 않은 버스형 캠핑카인데. 어우, 이거 완전히 이거 밖에다가 그냥 거울을 갖다 댄 것처럼. 유럽은 저렇게 만드는 캠핑카 회사들도 많고 승인도 뭐 쉽게 이렇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이 캠핑카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타리파 제일 남쪽에 유럽 남쪽 끝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들렸다가 에어비앤비 오늘 예약해란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야, 이건 진짜. 와, 이 만에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야, 이거는 뭐 몽골이든 어디든 그냥. 와, 근데 이런 차 한번 움직이려면 비용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지금 유럽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신기합니다. 지금 유럽 쪽이 다 지금 추워가지고 캠핑카들이 다 따뜻한 지금 스페인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 마트 방문입니다. 야채하고 계란하고 물하고 생필품만 하고 갈 예정인데. 근데 없답게 빵의 나라 여기도. 바게트가 0.35 유로면 바게트가 한 500원 정도 한다. 와, 꿀도 꿀 하나 2,000원인데 2,000원. 0.65 유로면은 얘는 한 4,000원 정도. 피자도 2.65 유로면은 피자도 한 판에 4,000원 정도밖에 안 해. 베이컨도 2유로면은 3,000원이 안 하는 거예요. 2,000원 만에.
와인도 2.7유로면은 한 병에 4,000원 정도, 13.5도. 우리나라 딱 소주도 쓴다. 물가가 이게 한 병에 1,3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와,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0.95유로니까 와, 술값은 진짜 스페인. 와, 이 보드카도 다른 나라보다 엄청 쌉니다. 이 주세가 6유로면은 한 병이 9,000원인데 이게 모로코에서도 이게 한 병에 한 4만원 정도 하는 건데 3-4만원. 술값은 정말 착합니다 여기. 이것도 치킨, 햄 하고 빵하고 사과. 이번에 세제. 돈 찾으러 왔습니다. 그냥 비밀번호 입력한 물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6유로. 현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600유로. 뭐 생각보다는 쉽던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찾는 거야 뭐 유럽에서도 찾으려면 얼마나 어떻게든 하여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나왔습니다. 마트 주차장 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저기 말 한 마디, 흰색 말 한 마디 있고, 모로코에서 본 요 노랑 색깔 풀들, 뭐 모로코랑 한 4-5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 마트에 있는 풍경도 예술입니다. 근처 바로 바닷가도 보이고. 이제 남쪽 파리파 쪽 유럽의 최남단 쪽으로 한 여기서 한 5분 걸리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타리파 땅끝마을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밑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마트 그냥 주차장에 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부지런히 걸어서 갔다가 에어비앤비 예약한 숙소로 빨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8일인데 낮 기온이 한 23도 정도 됩니다. 거의 뭐 바닷가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물놀이 해도 전혀 안 추울 정도 날씨입니다 오늘. 스페인 최남단 쪽. 동양인이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마음 편할 텐데 동양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드리드나 뭐 바르셀로나 쪽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관광 오지 최남단까지는 차 없으면 오지를 못하니까. 그 모로코에서 보던 노란 꽃들이 겨울철인데도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필지 모르겠는데. 꽃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스페인 타리파, 스페인 최남단. 아, 여기 밑에도 무료 주차장이 엄청 많은데 괜히 마트에다 대고 지금 10분 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안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시내 한복판인데 처음에는 캠핑카 무슨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저 오른쪽 앞에 있는 캠핑카들이 다 캠핑해놓은 주차해놓은 차들입니다. 와, 좋게 한 100대는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양의 캠핑카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뭐 무슨 유럽에 있는 캠핑카들이 여기 다 모여있나? 캠핑카가
대수가 장난이 아닌데. 길에도 다 무료주차장인데 캠핑카들이 그냥 즐비합니다. 즐비야. 여기다가 대도 되는데 15분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이그 언제 나온 스타렉스 모델이 아 평화롭습니다. 여기 스페인 좀또들만 빼면 해변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길도 잘 돼 있고 아 스페인 놀러 올만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와 파도 색깔 정말 지중해 바다 아 대서양이구나 대서양입니다. 이쪽 바다 색깔이 정말 끝장입니다. 섬같이 생겼는데 저 등대 있는 데가 유럽 최남단이라고 합니다. 타리파 스페인 타리파 최남단 유럽. 와, 이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해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의 핀 꽃들도 뭐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꽃들이 그냥 이 모래사장에 활짝 폈습니다. 꽃들이 스페인 코로나 이후에 스페인 쪽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아졌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모로코 가면은 여기서 이러고 다니면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 돈 달라고 담배 달라고 막 그럴 텐데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캠핑 가가지고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저 북유럽에서 지금 겨울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스페인 사람보다는 지금 춥고 매일 안개 끼고 해도 안 나는 저기 북유럽에서 아마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인데 아이고 잠깐만 걷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길을 이상한 데로 와서 저 멀리까지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 우와 파도 색깔 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왜 그 햇볕만 보면 이렇게 태닝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비 오고 안개 끼고 춥고 하니까 그냥 이 태양빛 쬐는 것 자체가 그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들 아 그냥 아무 데나 들어넣어가지고 태닝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파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물에 들어갔다 놨다
2월달인데 저 멀리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저 윈드서핑 하려고. 오늘 바람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날인데도 파도가 그래도 윈드서핑 할 정도는 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파도 타러 다들 좀 들어가고 있고, 여기 앞쪽이 그 자칭 유럽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타리파 쪽입니다. 타리파.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2월달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아, 물이 엄청 막습니다. 에메랄드빛. 저기 앞쪽에 있는 산이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저 앞에 울뚝 솟아오른 쪽이 아틀라 산맥이고, 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모로코에서 한참 돌아다녔는데 스페인에서 모로코를 바라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우션 아틀란틱이라고 써요. 타리파. 앞에 한 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발! 출발!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는 또 스쿠버 동호인들인가. 아, 아, 여기 목가게 문을 잠궈놨네, 여기. 문을 잠그고 계신데. 스쿠버 다이빙 들어가시려고 물에 들어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진짜. 어,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서 드론 날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드론 한번 날리고. 에메랄드 색깔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저 앞쪽에는 모로코.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이 계시네. 드론 날리다가 경찰한테 단속하는 중. 경찰이 왔습니다. 지금. 드론 날리는 거. 저는 몰래 드론 벌써 날렸는데. 전부 다 이 늑대만 한다. 늑대만 해. 아, 어, 저 안에도 있고. 떠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타리파 인증 인증샷입니다. 인증. 햇볕은 엄청 뜨거운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춥습니다. 영어 같기도 하고 카니발이 카나발 써요.
나뭇잎 열리기도 엄청 많이 열렸네. 내내 모로코랑 가까운 지역이라 모로코 나무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스페인 남쪽도. 알로엔가 이게 선인장인가 이파리 하나가. 야. 27,000원짜리 에어비앤비 예약했던 숙소로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7분 나옵니다. 거리가 스페인은 여름에 오면은 완전히 쪄 죽을 것 같고, 겨울철에 놀러 오면은 해수욕까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날씨가 온도가 지금 영상 한 22도, 3도 이렇게 되니까 그 온도보다도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겨울에 와서 물놀이 해야지 별로 안 덥게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 예약한 와일드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야 이거 들어가기가 길이. 괜찮네 여기. 아, 여기 하루에 27,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 오늘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용하려고 한 게 와이파이가 된다고 써 있어가지고 와서 영상 업로드 좀 하려고 했는데 1시간째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이 다운로드는 조금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업로드가 속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유, 여기 사람들도 많고 동양인 혼자 여기 또 뭐 다인실이고 게스트하우스니까 아유 불편해가지고 그냥 저기 앞에 있는 그냥 바닷가 옆에 캠핑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생각하고 영상 업로드 금방 할 줄 알았더니 모로코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한 10분 거리 캠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돈은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캠핑장 다 둘러보고 자리 찾은 다음에 자리 정해서 와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네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차들이 그냥 꽉꽉 돼 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에도 아무데나 그냥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이. 시설이 여기 한 자리 났다. 여기다가 대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타리파 그 체남단 도시 바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발데 바케로스라는 캠핑장에서 잤습니다. 요 파크포 나이스로 검색하면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캠핑 사이트는 개인별로 이렇게 잘 돼 있고, 모로코에 있는 캠핑장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캠핑에서 처음으로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19.6유로 한 28,000원 정도. 가격이 싼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유럽 물가에 비하면은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괜찮고,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 와서 도착하면은 바로 요 안내장을 준다 그래서 가서 캠핑 사이트를 찾아본 다음에 자기가 잘 곳 정해서 와서 프론트에서 이제 돈 내고 그곳 그 몇 번에서 자기가 오늘 캠핑을 하겠다고 알려주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캠핑장별로 이렇게 밑에 보면 번호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어제 2번 캠프 사이트 여기서 잤고, 문제는 여기 사실 돈 내고 들어온 게 와이파이로 그 영상 좀 업로드 하려고 들어왔는데, 아, 여기도 뭐 예상대로입니다. 한 1시간에 한 100메가 정도밖에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는 포기했고, 다만 여기는 샤워장하고 그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바로 여기 이쪽에 있는 레스토랑도 있어가지고 뭐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누릴 수 있고, 수영장도 딸려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하여간 제가 가본 캠핑장에서는 제일 큰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하고 좋은 거는 여기 옆에 수도하고 전기가 여기 4명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전기하고 물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딴 캠핑장은 뭐 전기 쓰면은 돈 얼마씩 이렇게 더 내는 구조인데 여기는 물하고 전기랑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 캠핑카 전용 그 충전하는 그 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요게 없어가지고 어제 밤에 충전은 못 시키고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이제 출발할 겁니다. 이제 요 앞쪽에 그 사구 해안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북쪽으로 계속 넘어갈 겁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쓰레기.